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 나왔습니다. 홍천 서면에 신대리라는 지역에 좀 나와 있고요. 멀리 나왔죠? 나왔고, 오늘 좀, 가성비 정말 좋은 토지 매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쪽, 배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데, 평당 단가가 10만 원 후반대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형, 그 다음에 도로 조건, 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좀 급하게 나온 매물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서면 신대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운면 경계 쪽입니다. 양평군 청운면 경계 쪽이라서 제 사무실에서 오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40분 거리니까 홍천 치고는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서면 면소재지와 청운 면소재지. 양쪽 다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촬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국도도 굉장히 생각보다 가깝고요.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지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탄지고요. 지금 정면에 이렇게 마을도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부지 되겠습니다. 예. 약 대략 한 148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일부 이렇게 배밭으로 쓰고 계시고 일부는 그냥 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요 앞에 보면은 여기는 배밭이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고요. 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나무 가격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예, 꽤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경계 따라서는 전기 울타리가 이렇게 또 쳐져 있어요. 보시면 예, 혹시라도 이제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농작물 피해가 있으실까봐 전기 이렇게 좀 해놓으셨고 여기만 제가 좀 열어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사실은 요 정도 면적의 토지는 항공 촬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주변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건좀 양해 주세요. 군부대가 있어서 촬영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헬리콥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촬영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참 항공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현장 와 보니까 이제 예, 군부대가 인근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입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본 토지에 이렇게 북쪽으로 해가지고 고압선이 지나가요. 예, 보이실 겁니다.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직선거리 6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육안상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예, 실제로는 66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압선 우측에 제일 나지막한 야산에 좀 묘가 좀 많더라고요. 공원묘지 같진 않고요. 예, 공원묘지는 아닌데 좀 묘가 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반경 한 500m 이내에 좀 규모가 있는 축사들이 한 3동 있고요. 3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요 배반 맞은편 배반 뒤쪽으로 지금 녹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또 축사입니다. 예, 젖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 되겠고요. 근데 여기 뭐 직선거리 뭐한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m,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냄새는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냄새는 안 나요. 아예 안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조용해졌는데 제가 상황을 봐서 항공 촬영을 조금 할수 있으면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변 요렇게 한번 쭉 보여드렸고 설명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토지를 한번 볼 텐데 요 좌측에 요 지금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물탱크실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다 작업이 돼 있어서 물탱크로 좀 쓰고 물탱크와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 예 요런 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면 요 나무 배나무 한 그루도 꽤 비싸지 않나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또 최근에 해놓으시고 예,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배나무 요거 이렇게 한 그루 이렇게 하는 데까지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자, 하여튼 요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요 1480평을 다 배나무 하기에는 아마 진짜 너무 힘드셔서 그냥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를 좀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시설적인 부분은 뭐 완벽하게 다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바닥에 예, 비료도 좀 이렇게
좀싹좀 해놓으신 것 같고, 이제 준비를 그냥 해놓으신 것 같고. 글쎄, 작년에 배농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시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부분 이제 요또 광활한 면적, 이 부분도 지금 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이제 전등을 이렇게 또 해놓으시려고 이렇게 뭐 해놓으신 것 같고, 굉장히 넓죠. 아, 이거 항공촬영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고, 4m 마을도로 접해 있고요. 굉장히 저 위쪽 길게 접해 있고, 도로보다는 약간 한 1m에서 1m 50 정도, 이렇게 좀 지대가 낮습니다. 낮게 되고, 근데 뭐 농사진데 큰 그거는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입지나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집을 조그맣게 여기다 건축을, 농가주택 같은 건축하시고, 예, 직접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 귀농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전원주택을 이렇게 뭐 짓거나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예. 근데 뭐 워낙 이제 싸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제가 가로질러서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와봤어요. 여기 이제 전기 단자가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뒤쪽으로는 이게 인삼밭 같아요, 그죠? 인삼밭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 경계는 이렇게 일직선은 아니고요, 좀 구불구불 돼 있는 직선 거리가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일부 면적은, 일부는 이게 개울가에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딱 요쪽, 네, 요쪽, 요쪽에다가 조그맣게 농가주택 하나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요쪽에다 저희 차가 이제 주차돼 있는 저쪽으로 진입로도 이렇게 다돼 있기 때문에 요쪽에다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지로 전용하는 것도 이제 일부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아, 예, 조용하긴 엄청 조용하네요. 네, 아무튼 뭐 문의 주시면 현장 주소를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니까 현장 와서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오셔가지고 주변 한번 쭉 보시고, 경계도 뭐 여기 전기 울타리가 좀돼 있기 때문에, 네, 경계 쉽게 파악 가능하시고요. 예. 네. 아니, 드론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라도 군부대 인근에 있으면 이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네. 국방부에서 전화 옵니다. 허가 받고 찍었냐고. 네. 허가 안 받고 찍으면 바로 과태료 엄청 납니다. 한 500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예, 못 찍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핸드폰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10만 원 후반대 괜찮죠, 가격은?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입지도 굉장히 가깝고,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 지어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리예요. 양평 읍내까지가 40분이니까 저기 용문에서 오면 25분, 30분이면 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있다. 이렇게 여기는 비료를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것 같네요. 모래 아니면 비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답니다. 토지는 일단 도로 조건 좋고요. 이렇게 지금 마을 도로, 4m 도로 다 붙어 있고, 아스콘 보장 깔끔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평탄지, 평탄지고, 지형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이제 개울가도 있고 개천도 좀 흐르고 있고, 단점은 이제 육안상, 예, 고압선이 보인다라는 거와 주변에 축사가 좀 많다. 근데 제일 가까운 여기 150m에 있는 요 축사는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하나도 안 납니다. 하여튼 요렇게, 예, 좀쭉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격 대비 괜찮다.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갈 게 없다. 예, 농지연부 목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 예, 농사 짓고 수익도 가져가시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뭇값만 해도 꽤될것 같긴 한데, 예, 금매긴 금매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금매는 금매예요. 금액대도 괜찮고. 네, 어쨌든 뭐 이런 농지죠, 농지. 예, 지금 배발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목 전으로 돼 있는, 예, 농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촬영이 지금 조금 뒤에 조용한데, 최대한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지만 아마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